멍텅구리 빵집이 있었어요. 중간집에. 그렇지. 그래 십자로 돼 있었죠. 멍텅구리 빵집이 어디 있었냐면 안에. 네. 여기 있어가지고 떡정 골목 있어 요리 나가면은. 그 요쯤이 그러면 그때 가로지르는 골목이었었네. 가로지르는 골목이 이걸 이쯤 될 거예요. 멍텅구리 빵집 지나면 떡정 골목 있어. 네. 그래도 이게 지금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다 기억하시네 아버님. 아, 그렇지. 지금 뭐예요? 올림비아인가? 예, 올리비아. 올리비아. 옛날에 화재가 났어. 올리비아예요? 이 주위가. 아, 주위에서? 여기 가자빵 가게가 있었다고. 네. 시외버스가 여기야. 여기 시외버스였어. 여기 버스가 여기서 시외버스가 여기 있었지. 또 화장실 여기 있었고. 네. 여기가 이제 이명순 씨라고 이북 양반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술, 과자를 순천 강원도에 광산에 경기 좋을 때 다 납품을 하셨던 거예요? 그걸 다 저걸 다 팔았지. 이북 양반 이명순 씨라고 여기서 그래 여기 사다가 내가 지금 일광주당 있잖아요, 그지? 네. 골로 내가 건네와가지고 오래 있었지. 그쪽 자리에서? 아, 이 골목에. 이 골목에? 그 당시 이 골목이 제일 큰 골목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네. 화장실이 저쪽에 있었어. 네. 안동역원이 저쪽에 있었고. 화장실. 근데 그걸 어떻게 안 하면 누구 빵집을. 그게 시장,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주된 시장인데 네. 이게 시장 공사시장 허가가 안 나가지고 가정집으로 지었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아~ 가정집으로. 가정집으로 지어가지고 설렁문에 이렇게 창가를 만든 거야, 처음에. 그 이걸 어디서 관리를 했냐면, 읍사무에서 관리를 했어. 시장을. 중앙시장을. 네. 그래서 이혜원 씨가 국회의원 되고, 우리가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여기다가 전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설렁문에 쓰레기들이 있지, 이렇게. 철거될 때까지 통로를 이 통로를 아 스레트로 아 네 그리고 저 밑에도 네. 공청에도 네. 그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공천시장이라고 거기 가면 우리 좀 초가집이고 막 다 모여가지고 그래 있었지. 그러면 복개천 주변이 그때라면 공천시장이라 그랬었어요? 아니 그렇지. 복개천 전에는 네. 공천시장이 아니고 네. 공천시장이 있으면은 거기서 나가면은 하천이 사천. 네. 지금 복개한데. 하천가로 가게가 있었지. 그거를 공천시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천시장은 그 안이라니까. 아, 그 안에? 여기가 공천시장이고. 네. 여기가 용두천. 용두천이 이렇게 왔고. 용두천이고, 여기 이제 가게를 학고반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하천의 위로 양쪽으로. 아, 이쪽으로 이제 중앙시장이고. 네. 꼬치골목이 여기 있어. 네네. 지금 저 아래. 네네. 네, 네. 이 길은 그러니까 정병원이 없어지면서 생긴 길이에요. 단양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이충우 씨가 국회의원 되고 공약으로 세웠지. 아, 길을 뚫겠다. 아, 길을 뚫겠다고. 그때 이제 동산약국이 여기 있었고 예. 종다방이 여기 있었고 여기 예. 종다방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동산약국이 여기 있었다고. 동산약국이 정병원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예, 바로 밑에 동산약국이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동산약국은 저 위치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아니지. 아, 저것도 옮긴 거예요, 그러면? 동산약국의 길이에요, 길이. 아, 길에 있었어요? 이게 정병원이고. 아, 이게 정병원? 그 미성당이 여기 같이 있었어. 네. 미성당, 제 집 네. 있잖아. 네. 같이 있어. 이게는, 문화여관이라고 요 밑에 있었고. 네. 여기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한 예전 때 지은 집이. 네. 일로 끝내 있어, 농협. 아. 농협. 군농협. 군농협, 여기. 네. 그 후에 조금 후에서부터는 길이 없어 저리 올라가. 아, 올라가는 길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중앙리가 어른지까지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꺾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이리하고 저쪽으로 가요. 저쪽. 네네. 저쪽 길로 쭉 나야 그게 주된 어름지로 가고. 신협길. 그렇지, 신협길. 그게 주도로였단 말이죠. 그렇지, 그게 주도였지. 아, 예. 그 후에. 이제
저 지금 우체국 있잖아요. 그치? 네. 그 후에 길을 낸 거야. 내고 주도로는 이제 그 신협 있잖아, 그지? 네. 그걸 골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 주도로였다. 그게 주도로에 으름지까지 가는 거. 아, 예. 주천 가는 거는 맨 교동으로 해가지고. 네. 학다리 있는 데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학다리도 안 해. 학다리 건너가지고 요만해 길이. 그게 이제 이제 제천서 그럴 땐 태백권을 아주 좌우해서 모든 네. 물자가 여기서 다 들어갔어요. 아. 광산에 한참 개도 돈을 물고 다니던 항지 저 장성절로 중앙시장에서 이 인근에 있는 데 물건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천서 물량이 다 보고 있거든요. 쌀 뭐 밝은 게 뭐 일상 그 생활용품은 무수, 배추, 감자 뭐 이 전부 생 농산물이거든. 뭐게 먹거리는 전부 다 제천서 들어갔단 말이야. 하여튼 뭐 그러면 사부 고한 그랬지. 이런 데까지도 다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다 댔었다는 얘기네요. 그랬지. 엄청났지. 아. 그 당시에는 저 중앙시장에는 뭐 맨 그저 이 소매 형식이 됐고 네. 이제 저 삼흥상이라고 있어. 큰 삼흥상에 요 그 옛날에 삼흥상에가 그 미아가 가지고 지하 판대야. 아주 초창기에 아. 지하를 거기서 제일 많이 팠어. 아. 그런 이제 그 집을 높이 지은 건 곱사라고 옛날 부종 때 있던데 조만한 곱사가 저거였어. 그저 장판집 팔고 하는 거. 네. 그 말 있잖아. 내가 제천에서 키는 제일 적어도 집은 제일 높다 하는 게 그게 이제 2층인가 3층이 제일 먼저 집이고. 아. 그런데 그 주위에 신발이고 경북상에 광덕상에 신발을 타고 뭐 엄청 들어갔어. 장화 이런 광산에 일하니까. 그리고 모든 어쨌든 물자가 태백 상권을 그냥 제천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는 이제 언제 좀 활성화가 됐냐면 그 후에 이제 쌍용세메트가 들어왔지. 네. 쌍용세메트.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네. 현대성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아세아 시멘트. 제일 첫 번에 쌍용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아, 현대, 그 다음에 현대인가? 한일, 그리고 저 메포 있는 거 뭐야? 아이고, 무슨. 성신양해. 예. 네. 그게 제일 늦게 들어왔지. 아, 성신양해가? 네. 그래가지고 중앙시장에서 그 세멘트 회사가 들어오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장사를 잘 돼. 더 잘 됐다. 그렇지. 그때는 아. 막 이 노점이 아까 내가 말하던 네. 이제 그 내가 뭐라 그랬지? 버스부 쭉 내려가가지고 공천시장. 공천이라거나 하든가 초가집 짓고 거기에 막 거기는 이제 뭐가 있으면 새우 저 어물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거야. 그 어물 이런 게 이 우르르 맹 지금 같이 의류 신발 그 월급 날 있잖아. 간조 네, 네. 이제 월 광산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돈을 받아오고 아, 외상으로 했다가 외상 갖다 주고 네 수금도 빽부러지 뭐. 그 옛날에는 그 외상도 많았죠. 식당이고 옛날에 외상이 엄청 많았지. 왜냐면 시내 버스 없을 때 신발 같은 거는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때 이제 꼬무꼬무심 나오고 뭐 양대 양소라는 게 있어. 뭐 희한한 고무신 나왔는데 그때 시내 버스 없을 때 신을 한 그릇 사가지고 우리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청풍 금성 단골이 많았는데 신고 집에 가면 다 떨어지 거의 다 떨어지다시피 했어. 옛날에 버스가 없으니까요. 버스 걸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언제든지 돈이 많으니까 뭐 아버지 뭐 그때는 왜 중앙시장이 할 수 없던 가원도 물론 옥외 세멘트도 있었지만은 있어가지고 활성화 됐지만은 예, 초원에 농촌에 돈이 없잖아. 아주 뭐 어려웠다고 농촌이. 무슨 특수작물도 할 줄로 몰랐지. 그러니까 외상을 하는 거야. 가을에 추수해서 갚거나 이런단 말이죠. 이제 추석에 갚고 추석에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추석에 물을 위해서 가서 추석을 해야 받아. 추석에 갖고 또 가지고 가면 언제 받냐면 빠르면은 음력 설에. 그 해를 넘겨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음력 설 때 가서 또 갚지. 아, 또 나눠서 또 갚고? 또 회사 가지고 가면은 또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막 장부 외상 장부가 이렇지. 아. 그래 돈 못 받은 것도 많아. 그 어느 마을에 누구 이러면은 그걸 다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 이제 그 장부 책에다 기록을 해야지. 금성 포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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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럼 이사가 보고 주거부감도 못 받고 뭐 이런 것도 나든지 많이 뛰셔도. 한 얼마 정도 뛰세요? 한 그 금액은 내가 기억을 못 하네. 이게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세요? 3분의 그렇게 딱 매우 마찬가지인데 10한 그 당시에 30%는 뛰었다고. 아, 30%는 못 받는다. 그렇지, 못 받았지. 아. 지금도 장부가 내한테 있어도 못 받는 게 많아. 아직도 옛날 장부가 있으세요? 있지. 며칠 못 쉬어. 그러면 옛날에는 버스가 없을 때는 신발 장사가 아주 잘 되셨겠는데? 신발 장사가 괜찮이 된 최고였겠는데? 괜찮이 됐는데 마진이 없었어. 마진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직접 공장 거리를 뭐 하잖아. 이게 이제 경북사회, 광덕사회가 주된 그때 왕좌표니 뭐 어릴 때 안 신어봤어. 말표. 타이어표. 말표. 타이어표. 말표. 네. 그 이제 대리점에서 갖다 파기 때문에 마진이 없어. 그때는 고무신이 얼마였었어요? 그때 고무신이 뭐 60원, 뭐 50원. 한 컬레에. 그럼. 하폐 계획 되기 전에, 하폐 네. 계획 되고도 뭐, 돈 10분의 1이고, 뭐, 100분의 1이고, 막 줄였잖아. 네. 그러니까 뭐 몇십 원, 뭐, 이랬어. 15원, 20원, 30원, 뭐, 이랬지. 35원, 60원. 평안상에는 이때까지 그 하고 있어. 고무신이 주력? 57년인가 6년을 고무신. 고무신만? 그렇지. 그러니까 아. 친구들이 내가 너무 고지식해서 친구들이 그걸 변경을 해라 이거. 다른 걸 해라 마진이 없다 옷장사는 그때 쉽게 말하면은 네. 100원 갖다 1000원을 받았다 나이롱 하이롱 그래가지고 네. 말이지 큰 청소년들이 뭐 알아 며칠 안 쉬면 쭉쭉 다 째주고 말이지 그럼 고무신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매 마진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간신히 생활할 정도밖에 안 되지. 우리가 왜냐면 도매집에서 갖다 파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결국 먹고 살았다 봐야지. 내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넷이고 이런데 육남매인데 아들이 둘 딸이 넷? 그렇지. 그러니까 아유 자식 부자시네요. 개식구지. 예. 그러니까 신발 해가지고는 생활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업종을 바꿔라. 네. 그래 나도 바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원무슨 노인이 그 장사를 하면서 내가 나이 많에 무모하니까 자네는 젊으니까 이걸 맡아 해라 옷가게를. 네. 네. 근데 내가 동의 그 100% 안 되잖아. 근데 이 노인이 나를 어떻게 봤든지 말이야. 그러면 반만 내라. 조금만 내고 물건 해다 장사를 잘하게 생겼으니까. 갚아가면서 물건 장사하면서 해라. 근데 그걸 내가 못했지. 뭐 그런 사정이 있어. 엿장사들이 다니면서 네. 고무신을 그 아무 몰라 갖다 엿하고 바꿔면 네. 애들이 헌신 헌고무신을 그 저아바 저아바 신벗어놓고 갖다 훔쳐가지고 엿하고 바꿔먹는다고. 네. 우리 친척되는 분이 지금 도매를 했어. 인연이 되셨네. 그 연결해가지고 신발을 해라. 여기에 신발 귀신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돈이 10원도 없잖아. 없으니까 외상으로 이제 갔다가 받아 보니까 내가 거기 갖고 이런 묶여 있는 거지 내가 쉽게 말해.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그 원시 노인을 그걸 내가 못 그때 예의 비양심 가지고 했으면 내가 돈 많이 벌어.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걸 못 벗은 거야. 그 굴레를. 네. 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언제는 사정을 해가지고 날 좀 살려주시오. 이모부님 말이 해가지고 선로군에 가게 돼주시고 의견 돼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기반 돼가지고 저버리고 가봐. 내 양심으로는 못하겠더라고. 내가 며칠 고민을 했어. 이거 희망이 있는데 내가 하는 걸 보잖아. 옷장사. 얘들은요 3일에 한 번씩 서울 가. 뭐 반짝반짝 팔려 옷이. 어찌됐든 처음에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그분하고의 의리 때문에 그래서 딴 그거를 바꾸지를 못했다. 진심이 되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내가 지금 아 이게 옛날 그 표지판이에요? 이렇게 나왔지. 아. 이 집에다 붙여놨어. 집에다 그 당시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도자 집에다 다 붙여줬어. 아 이거를요? 어. 새마을 지도자의 집 자연보호 지도자임을 내가 안 하는 게 없었어. 초대 내가 했거든. 이게 초대 박 대통령이 이걸 선포를 했잖아. 네. 그때 내가 이걸 지도위원을 했어. 주황로이가. 그리고 내가 훈장도 받아. 아유. 화장도 받았어. 젊을 때지. 어디 가면 니 부커는 왜 가져갔어? 난 찬이랑 얘를 먹었구만. 얘네 그 경로당이 안 돼가지고. 어이지. 가져가도 아. 가져갔는데 소리하고 가든지. 몇 시간 내가 찬이랑 좀 혼났구만. 지도자 포장증 받았어. 저 마크가 그럼 옛날에 초창기 때 마크예요? 저게 87년도 받았을 거야. 아.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가가지고. 네. 또 잘 쓰시네요.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예. 혼자서 이렇게 뭐 자습도 아~ 하고 책도 보고 글씨 잘 쓰시네요 한자. 예? 글씨 한자 엄청 잘 쓰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거야. 이게 이제 그 발 사람이 죽으면 발인 네. 에, 발인 축이라 있어. 영이 기간이 뭐 이거 이건 이제 이 지하권은 이제 제사 지내는 그 기지사 네. 에, 이제 강신 같은 거 쓰시고 강신 네. 참신 초원 16년 대기 1959년 50만 7년 됐으니까 80 82에다가 빼기 57은 25살인 25쯤 됐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이 여봐라 인생 무상이야. 아. 아주 허무해. 네, 또 직접 다 써놓으셨네. 허무 덧없이 가는 인생이다. 인생 무상이야. 이거 이제 이래서 내가 이거 덱스 인생을 내가 써놓은 거예요. 노래도 왜 네, 나오고 네. 있잖아. 네. 이게 너무 허무해 세상. 이렇게 지금 내가 사는 재미도 있고. 60평생 이렇게 중앙시장에서 아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네. 있지. 고무신 장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뻤을 때 가장 기뻤을 때는 어느 가장 기뻤을 때는 화폐 개혁됐을 때 62년도에 한때 그때 내가 아까 가르쳐줬잖아. 이쪽에 한 칸짜리 있다가 네. 저쪽에 가서 두 칸짜리로 이사를 갔다 그랬잖아. 옮겼을 때 이쪽에 한 칸짜리 있을 때 화폐 개혁됐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62년도 한 3년 했을 거야. 화폐 되는데 가게에 신 한 커리도 없이 다 팔았어. 진열되어 있던 거를 다 그렇지, 파셨다? 그렇지. 화폐 개혁되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일단 일종의 사재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작용을 했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화폐 개혁된다 하니까 무슨 뭐 돈이 말이지 뭐 잘못된 게 모르고 하여튼 막 이 물건을 싹 다 팔았어. 한 푼도. 싹 팔았어. 한 커리도 남기면서 다 팔았다. 다나가 다 비싸 이게 싹.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 기분이 좋다. 그 좋고
그리고 내가 이제 또 기분이 또 좋은 거는 내가 참 그 나머지 집 댕겼잖아. 이사를 애들 데리고 그럴 땐 애 둘만 있어도요 방 얻기 힘들 때야. 참 한 집에 다섯 여섯 집 살 때야. 뭐 이거 저 멍뚱이 꾸린 빵집 아는 거 보니까는 뭐 알겠는데. 저는 그래 나머지 집 댕기다가 남천동에 살았어. 동현동에. 옛날에 농고 뒤에 과수원 뒤에. 예. 그게 원시라고 있었어. 원대 뭐 그 어려서 모를 거야. 그 저 농고 뒤에 골목에 쭉 가면 네, 네. 집이 몇 집 있었어. 네. 그때만 해도 아주 거기에다 산골짜기를 해서 산골짜기. 네. 달동네였죠. 뭐. 산동네. 그 이제 농고 뒤에 쭉 네, 골목에 네. 올라가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땅을 조금 사가지고 집을 짓어. 목조 내가 거기에다가 지셨어요 그러면? 아니야. 네. 주황로 이거가 그걸 팔아가지고 내가 이걸 가게도 사고 했다 그러잖아. 그 집을 짓고 사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나무 집에 그 애들 데리고 말이지 구박도 받고 애들이 큰 소리 울지도 못해. 집 주인이 막 뭐라 그러고 말이지.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 그때마다요 지금은 세입자가 더 큰 소리 쳐. 뭐 왜 소도 안 문채주나 뭐 어쩌고 말이지 집세 내려달라 하수도가 잘 안 내려간다 뭐.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해. 잘못하면 나가라 그러면 나 큰일 나잖아. 만나 아담은 사귀고 말이지 애들도 큰 소리 뭐 막 울면 못 울게 해야 되고. 그러다가 내가 내 집이라고 탁 지가지고 했을 때가 사니까 가장 기쁘고 아마 애들이 막 펄펄 나는 거지. 내 집이라고 막 그때 기분 좋았고. 아 근데 뭐 기분 좋은 것도 뭐 있고 뭐 세상에 사는 게 뭐 사도 내가 이 지도자는 후회는 없어. 근데 우리는 무보수야. 무보수. 그 당시만 해도 통장을 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종량제 봉투라도 뭐가 좀 있었어. 그걸 날 보고 통장을 하라 그러는 거나 통장 안 하고 난 무보수로 새마을 지도자만 하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는 상업에 지장이 많았어요.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 예, 내가 교육도 많이 다니고 또 주황동 새마을 협회장을 내가 오통 새마을 지도자를 이제 했거든. 그 78년 구연도 우리 할락 있으면 뭐 또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자연보호 아까 그랬잖아요. 네. 자연보호 초대 자연보호 지도위원장을 제천시. 그리고 그 당시에 방공연맹 지금 자유총명이에요. 네. 방공연맹 그 당시 재원군 제천시하고 분류가 돼 있었잖아, 그지? 우리 방공연맹만 같이 한 거야. 명단이 제천시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2대 자연보호 지도위원장은 1대 회장을 했고, 자연보호. 방공연맹, 지금 자유총명은 2대 회장을 무보수로 매칭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내가 생활 지도자 했던 그 사회 봉사하시고 일하셨던 게 최고로 보람 되시고. 그렇지, 보람이지. 보수 하나 안 받고. 나는 그걸 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그걸 해가지고 장사를 못해서 아니야. 사주도 내가 지금 그거 네. 뜨뜻해. 자연보호도 내가 오래 했어. 큰 눈 오는데 말이지 으름지철로 댕기면서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미약가를 그 이제 동에서 제작해가지고 골목 댕기면 지금은 미아원이 있잖아. 막 청소 다 해주잖아. 근데 새마을 지도자가 다 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렇지. 골목 댕기면 다 쓰고 또 성우회라는 걸 우리가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우회라고 조직해가지고 사이클 저기 축구 또 아침마다 그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날 잡아가지고 사이클 조기 축구를 안 하고 모르는 분도 내가 물을 먹어도 그래 어르신들 연세가 몇이래요.
76이래요. 아유, 그래요. 저는 72이래요. 72이래요. 76이요. 4살 적잖아. 6시면 내가 72이라 그랬습니까? 그래, 고지 들른다니까. 10살 뺐는데. 아이고, 이 답답한 어른아, 내가 당신보다는 아이 6살이나 더 많다. 아, 4살은 6살. 네. 근데 지금 내가 봐도, 아주 막,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지, 그지?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요. 응?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유머 감각도 조금 있지. 네. 이렇게 농도 좀 잘 하실 것 같고. 운동도 뭐.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글씨 쓰시고 이러는 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학교를 많이 못 댕겼어. 이제 뭐 국민학교 정도 졸업하고, 뭐 중학교가 이제, 그 우리가, 유교가 1학년인가 뭐 이어야 되는데 학교를 못 다녔어.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그래도 쓰고 뭐 그냥 이 책을 또 내가 이 책 보는 걸 좋아해.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제 현대 인물이라는 거 여기 이게 참 좋은 책이야. 여기 보면은 옛날 책이네요. 이승만, 장면, 김병로, 신익기, 이시영, 함태영, 김성수, 송진우, 여운영, 장덕수, 조병욱이, 백남현, 이범석이, 조봉암이, 사형 다 했잖아. 그 인물 열전이네.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내가 사회에 이렇게 헌신을 했다. 그것만 해도 그게 가장 그래도 가슴에 남으시고 뿌듯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저 표창증이 어쩌면 아버님의 최고의 뭐 가보. 그가 이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셨던 게 있으세요? 뭐 우리 뭐 정치권으로는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네. 하여튼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면은 야,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너무 돈에 헌혈이 되지 말고 내 양식껏 이때까지 내가 장사를 했지만은 뭐 그렇게 막 거래처에 막 그렇게 안 하거든. 내 양식껏 지금도 내가 나이 많지만은 물건을 줘. 왜 주느냐? 내가 어느 정도 양심을 그걸 장사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주지. 내 나이로 봐가지고는 물건 안 줘. 그러니까 전자에 일도 내가 거래처하고 어느 정도 주로 이제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장사라는 거. 그래 회전도 좀 시켜주고 또 이제 어려울 때도 있지. 이제 장사가 안 되고 하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난 그건 자부심을 가져.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내가 장사라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그거야. 뭐 돈 욕심 내지 말고. 사람은 내려다보고 살아야 돼. 쳐다보고는 못 살아. 하나도 못 살아. 내보다 못한 사람도 있구나. 뭐, 넌 내가 잘 산다. 이래 생각하지.